오늘 보실 차량은 르노5인데요. 르노가 이 차량의 시작가를 25,000유로, 우리 돈 약 3,600만원부터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르노는 이 차량을 3년 만에 개발한 차량입니다.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빠른 전동화에 대응한 차량인데요. 1972년에 르노5라는 차량이 출시된 바 있는데요. 지금도 아주 사랑받는 핫 해치였고, 골프보다 먼저 핫 해치로 명성을 떨쳤던 차량입니다. 포니가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는 차량이지만 뭐 르노5는 전 유럽에서 사랑을 받는 차량이었고 영국에서 뭐 경매로 나오면 10만 파운드에 판매되기도 합니다. 우리 돈 1억 5천이 넘는 가격인데요. 이 르노5는 1972년도에 출시되고 2세대가 1980년대에 출시되어 1996년에 단종된 바 있는데요. 그리고 이 르노5 전기차를 1972년에 출시된 르노5를 처음으로 부활시킨 차량이라고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전기차가 처음으로 르노5를 부활시킨 차량은 아니고요. 2000년대 중반에 클리오 V6라는 차량으로 기존 르노 클리오의 헤드램프가 아닌 과거 르노5의 사각형 헤드램프를 적용하여 2000년대 중반에 르노5의 디자인을 한번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. 이 차량의 휠베이스는 2540mm로 캐스퍼보다는 좀 더 크고 한 베뉴 정도 크기의 차량인데요. 실내 공간을 최적화했고 이 트렁크의 공간은 326리터입니다. 공차 중량은 1500kg 이하로 맞췄습니다. 이 차량에도 V12L 기술을 지원하고요. 전기 모터는 70, 90, 110kW로 세 가지 모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AC 급속 최대 충전 속도는 11kW이고 배터리는 52kW시와 40kW시 두 가지 배터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. 52kW시의 배터리는 WLTP 기준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40kW시의 배터리는 WLTP 기준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.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각각 한 300km대 그리고 200km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출시는 올해 말부터 될 예정이라 아직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.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이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